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마트랑 홈플러스에 이어갔고, 오늘은 롯데마트에서 와미남이 추천하는 TOP3 와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인을 3개 준비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와미남에서 화이트 와인을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간만에 화이트로 한번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독일 와인이고 모젤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리슬링 품종의 와인입니다. 와인 이름은 프리츠 짐머입니다. 제가 화이트 와인 중에서 이 리슬링이라는 품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리슬링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단연 독일이죠. 이 독일은 와인을 만드는 구역이 총 13개의 메인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얘는 모젤이라는 구역에서 만든 와인인데 이 모젤 지역이 13개 지역 중에서 가장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독일의 서쪽에 붙어 있어서 거의 룩셈부르크랑 프랑스 이쪽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고 모젤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라인강이랑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모젤 강을 쭉 이어서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모젤 와인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에서 생산량도 독일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와인을 만드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강을 쭉 따라가고 이렇게 포도밭들이 있는데 강 양 옆으로는 큰 산같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되게 가파른 그러한 경사에서 이러한 포도밭들이 쭉 강을 따라 있는데 이 가파른 정도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언덕에서 포도밭을 키우면은 포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미네랄리티가 가득 찬 품질이 좋은 포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가파른 곳에서 포도밭을 키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기계들이 못 다녀요. 그러니까 100% 다 손수 포도밭을 계속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고 수확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등에다가 막 그 포도를 이렇게 얹어가면서 정말로 그냥 등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노력이 들여서 기본적으로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도를 기를 수 있을 때보다 최소 7배가 많은 자원과 금액이 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언덕들의 슬레이트라는 토양이 있어요. 이 슬레이트라는 토양이 리슬링에 굉장히 좋고 이 리슬링의 맛을 고급스럽게 하는 그런 토양인데 그 토양이 비에 이렇게 휩쓸러 내려가갖고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젤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쓸려 내려간 슬레이트를 다시 산 꼭대기에까지 갖고 올라가서 그 포도밭에다가 다시 그러한 토양을 갖다 놓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들여갖고 최고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지역이 모젤입니다. 그 포도밭에 어떤 곳들은 하도 경사가 심해갖고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굴러떨어져서 죽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와인을 만드는 회사는 호머허 파인하우스라는 회사인데 197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1988년도에 하인스 아이펠이라는 더 큰 대기업에 인수가 된 와인하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의 이름은 프리츠 짐머인데 프리츠라는 게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이제 독일어로 프리드리히인데 그거의 짧은 말이 프리츠예요. 그래서 프리츠 짐머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와인의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리슬링의 색깔을 보면은 소비뇽 블랑이나 이러한 와인들에 비해서는 색깔이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그 와인들 자체에 워낙에 많은 풍부한 미네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러한 색에서도 조금 더 이러한 깊이가 있는 색으로 나타납니다. 향에서는 과일 중에서 뭐 멜론이나 아니면 청사과 약간 좀 시트러시한 그러한 이제 향들이 있고요. 다른 화이트 와인들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향이 납니다. 일단은 맛에서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거는 이 당도예요. 스위트한 와인인데 보통 리슬링이 다른 화이트 와인들보다 당도가 높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높을 수 있는 게 이 리슬링이에요. 하지만 달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 터켄이라 그래갖고 달지 않은 드라이한 리슬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슬링도 터켄한 리슬링, 드라이한 리슬링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와인은 스위트한 와인이고 그게 독일 리슬링치고는 전혀 놀라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일 리슬링에서는 달면 달수록 더 고급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독일의 와인 등급 체계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독일의 와인들은 크게는 두 분류로 나뉘어요. 퀄리테츠 와인, 그리고 그 위에 프레디카츠 와인. 이거는 더 데일리 가성비 와인이기 때문에 퀄리테츠 와인이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퀄리테츠 와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퀄리테츠 와인은 영어로 quality wine인데 품질이 좋은 독일의 그 13개 와인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13개 구역 중에 어느 구역에서 나온 와인인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이 퀄리테츠 와인 등급에 있어서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당도를 살리기 위해서 당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chaptalization이라 그러는데 그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와인에도 그런 chaptalization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위에 이제 고급 와인인 프레디카츠 와인인데 superior quality 와인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레디카츠 와인은 반대로 이러한 당을 추가로 첨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막고 있고 순수히 그 포도 안에 들어있는 당을 갖고만 이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프레디카츠 와인에서는 그 당도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덜 단 것부터 해서 가장 단 것까지 순서가 카비넷, 슈베틀레제, 아우슬레제, 베헨아우슬레제, 터켄 베헨아우슬레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한 당도가 순수히 이러한 포도에서만 오는 이러한 당도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정말 터켄 베헨아우슬레제까지 올라가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아요. 보통 저희가 마시는 그냥 테이블 와인들이 뭐 리터당 한 5g에서 10g 정도의 당이 있는데 이러한 굉장히 단 리슬링은 리터당 당이 50g, 100g이 넘기도 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러한 굉장히 단 것들을 만들기가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얘네를 가장 고급으로 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에는 이 리슬링의 터켄 베헨아우슬레제들이 들어갈 정도로 한 병당 몇 천만 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은 그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냥 상당히 달콤함이 살아있는 리슬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식사 중에 특히 한식에는 이런 스위트 와인이 잘 어울리기도 해요. 아니면 식후에 약간 디저트스러운 개념으로서 드셔도 굉장히 좋은 달콤한 리슬링입니다. 이 와인은 이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비노 평점을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미비노에서 평점을 매긴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 빈티지에는 지금 한 2명밖에 없나? 이 정도로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떠한 뭔가 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갖고 딱히 의미는 없고 알코올 도수는 9.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이 프리츠 지머의 프레디카츠 와인 등급의 아우슬레제의 당도를 갖고 있는 와인 여기 롯데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드셔보시면서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인은 롯데마트에서 15,900원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일리 와인으로서 즐기기에 아주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와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두 번째 와인은 프랑스 와인인데 프랑스에서도 랑독이라는 지역에 있는 와인이고 이름은 Le Grand Noir, The Big Black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큰 검은색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 프랑스 와인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신 지역은 보르도 아니면 부르고뉴 아니면은 론 이러한 지역들의 와인들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랑독 지금은 현재 랑독 후시용이라고 후시용이라는 곳이랑 같이 해서 하나의 애플레이션이 됐는데 이 랑독이라는 와인은 그렇게까지 많이 드셔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랑독이라는 곳이 정말 세계적으로 수출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와인들을 많이 만들지는 않는 지역이에요. 반대로 이 랑독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냥 와인을 대량 생산해오던 테이블 와인 수준급의 와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곳이에요. 한때는 전체 전 세계에서 10%의 와인이 이 랑독에서 생산될 정도로 정말 그냥 전 세계의 와인 파워하우스, 와인을 뽑아내는 공장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질보다 양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포도나무를 심는 밀도도 굉장히 커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르도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포도나무를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심는 게 일반적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은 보르도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많게는 헥타르당 4000그루의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밀도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도를 만드는 곳이에요. 일렁덕의 위치가 프랑스의 가장 남단, 거의 스페인의 접경지대랑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피레네 산맥에 의해 갖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그 피레네 산맥의 바로 북단에 있는 게 일렁덕 지방이에요.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많은 양의 와인을 만들어도 그게 팔리던 이유가, 우리는 프랑스에서 최고급 와인들을 수입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급 와인을 평상시에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와인, 왕드 따블르, 지금은 왕드 프랑스라고 부르는 급인 그냥 테이블 와인 수준의 굉장히 무난하고 저렴한 와인을 매일마다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랑. 그러한 와인들을 다 제공하는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테이블 와인급의 와인 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곳도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서 더 품질이 좋고 더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와인들을 만들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도 품종은 론 지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SM이라고 부르는 그나쉬, 시라, 무베드흐 이러한 품종들이고, 그 외에도 또 랑덕 고유만의 약간 토착 품종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와인은 그러한 품종이 아니라 85%가 카베르네 소비뇽이고 15%가 시라의 블렌드로 되어 있는 와인이에요. 이 르그안누아라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이 아니라 영국인들이에요. 영국인데 프랑스로 넘어가서 지금 프랑스에서 이 와인메이킹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휴 라이맨이랑 로버트 조세프라는 사람들이에요. 휴 라이맨이라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아주는 와이너리들 중에 하나인 보르도의 샤토 페트루스, 그리고 샤토 디켐, 이두 개의 와이너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한 정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페트루스나 디켐 같은 와이너리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거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요즘 세상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맥켄지 이러한 정말 최고의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의 최고 중에 최고의 와이너리에 일한 경험이 있는 와인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조세프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와인 기자였어요. 런던 선데이 텔레그래프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와인 기자를 했고, 와인 관련된 책도 27개를 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라고 하는 와인 전문 대회를 또 만든 창업자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열정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두 사람의 영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프랑스의 랑독 지방에서 이 르그안누아라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을 한번 마셔볼까요? 일단 색을 봤을 때는 색의 색감이 약간 보라색 쪽이 나면서 미디엄 풀바디 정도인 것 같아요. 미디엄 풀바디에 이제 바디감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알코올 도수는 13.5도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선 굉장히 일반적인 도수입니다. 아, 코에서의 향은 뭔가 뉴 월드랑 올드 월드의 절묘한 밸런스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프랑스 와인에서 좀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콤콤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정말 한2% 정도만 나는, 정말로 살짝 아 이게 프랑스 와인이긴 해 라는 거를 보일 정도만 살짝 나지만, 전혀 그게 뭔가 너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뉴 월드만의 이 과실향과 깨끗한 뭔가가 클린한 그러한 맛이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갖고, 정말로 뭔가 뉴월드랑 올드월드의 매력을 조금씩 둘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살짝 뉴월드의 맛이 날수 있는 이유가, 이두 사람이 실제로 여기 람덕에다가 뭔가 와이너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두 사람은 이 와인 메이킹을 하는 건데, 양 달리베흐라는 큰 와이너리에다가 약간 외주를 맡기듯이 그 와인을 생산을 약간은 거기에서 빌려서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양 달리베흐라는 이 와이너리는 최첨단의 시설로 이런 와인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최첨단의 시설을 이용해 갖고 뭔가 뉴월드스러운 깨끗함을 갖고 있는데, 뭔가 프랑스만의 색깔도 같이 담고 있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사람의 성격으로 치자면은 성격이 뭔가가 좀 엄청나게 막 나대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약간 좀 침착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그러한 느낌의 약간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뭔가 혼자서 쇼를 이끈다는 느낌이 엄청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도 자기 본연에 충실한 그러한 맛이기 때문에 뭔가 식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게 프랑스의 와인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살린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전통적인 카베르네 소비뇽의 묵직함 속에서 살짝살짝씩의 체리의 향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생각하던 거에서 조금씩 이렇게 약간 신세계의 매력들이 조금 섞여 있는데 그러한 매력이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을 마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추천하는 게 있다면은 와인들 중에서는 온도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따서 먹어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와인들이 있는 반면에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와인들이 있어요. 적정 온도가 됐을 때야만 그 매력이 정말 느껴지는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은 온도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아예 상온에서 따갑고 먹으면 와인이 뭐한 24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와인 냉장고에 넣어갖고 16도에 맞춰갖고 꺼내서 마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갖고 한 2시간을 칠링한 다음에 꺼내갖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때 한 16도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2시간을 넣어놓고 드시던가 아니면은 와인 냉장고에서 한 하루 정도 보관 후에 온도가 맞춰졌을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르카누아 와이너리가 굉장히 맛있는 와인을 만드는데 이 레드와인, 카베르네 소비뇽 85%, 시라 15%의 블렌드 와인도 굉장히 맛있지만 화이트 와인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르카누아가 화이트 와인도 있는데 그 화이트 와인은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듭니다. 보통 모스카토가 이태리에서 유명하죠. 약간 스파클링 와인으로서 만든 모스카토. 하지만 여기 이 와이너리에서 그 모스카토를 스파클링하지 않은 그냥 스틸 와인으로 만드는데 걔는 굉장히 달아요. 그 와인은 확실히 식후 디저트 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향에서 약 약간의 뭔가 페트롤, 그러니까 석유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향들도 나고 동시에 약간의 솜사탕 같은 그러한 뭔가 매력이 있는 화이트 와인도 만들기 때문에 그 와인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 둘다 롯데마트에서 지금 사실 수 있고요. 이 와인은 가격이 14,900원입니다. 14,900원이기 때문에 품질 대비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와인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데일리 와인으로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르 그랑누아의 모스카또도 롯데마트에서 지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둘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위비노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 그랑누아 카베르네 소비뇽 2016년 빈티지. 총 1,307명이 평점을 매겨서 3.9점입니다. 정말 좋은 점수의 와인이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와인도 미비노에서 역시나 평점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세 번째. 제가 오늘 추천드린 와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이태리 뿔리아 지역의 소수마니엘로라는 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태리 와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특히나 이 이태리가 약간 장화같이 생겼다고 하면 그 장화에 있어 갖고 가장 동쪽에 끝에 힐 부분에 해당하는 게 뿔리아인데 이 뿔리아 지방에서 나오는 포도예요. 포도 품종 이름이 수수마니엘로인데 이 포도 품종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품종이 굉장히 소량으로 생산되는 아직까지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품종인 겁니다. 보통 뿔리아 와인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진하고 과실향이 터져 나오고 뭔가가 카리스마가 엄청난데 그러한 포도 품종 중에서는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네그로 아마로 그리고 미국의 진판델이랑 같은 품종인 프리미티보 더 묵직하고 강력한 네로 디 트로이아 이러한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이 수수마니엘로는 훨씬 덜 알려져 있어요. 이 뿔리아 와인들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이태리의 약간 비밀스러운 와인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재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와인들을 갖고선 우용이 그냥 그 북쪽의 더 비싼 와인들의 블렌딩 와인으로서 그냥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르카누아가 만들어진다는 렁독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와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을 그렇게 많이 만들면은 그 포도들이 진할 수가 없어요. 깊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묽거든요. 그러한 묽은 와인들에다가 깊이를 더해주고 색깔을 더해주는데 사용되어 온 와인들이 바로 이 이탈리아 뿔리아 지방의 포도들입니다. 그만큼 사실 9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유만의 와인으로서 인정을 받던 게 아니라 그냥 블렌딩 와인, 무게감과 약간 백본을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 지방 와인들이 고급스럽게 정말로 품질을 좋게 만들면은 너무나도 매력이 있다는 게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급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특애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수마니엘로라는 이 포도 품종의 이름, 수수마니엘로. 되게 이름도 재밌잖아요. 이 수수마니엘로가 이탈리아어로 쏨마렐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쏨마렐로가 당귀입니다. 당나귀. 그래서 당나귀라는 단어에서 온 이런 이름인데 그 이유가 약간 당나귀들도 옛날엔 이태리에서 모든 이러한 이동 방편이 다 당나귀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에다가 엄청나게 무게가 많은 짐을 실어서 다녀도 끄떡이 없는 게 당나귀인데 마찬가지로 이 수수마니엘로 포도나무도 엄청나게 무겁고 크고 이러한 포도 열매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나무에서 이렇게까지 무거운 포도 알들이 많이 나 그렇게까지 많이 지탱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마치 당나귀 같다 그래서 썸마렐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와인을 만드는 회사는 까를로 싼이라는 회사고 1966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 이 와인은 바디감에 있어서는 한 미디엄 바디감 정도 돼 보이는데 색깔은 정말 진하네요. 거의 그냥 검붉다 싶을 정도로 진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코에서는 이 와인이 프리미티보, 그러니까 진판델 품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엄청나게 살아있는 자두의 그러한 향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에다가 더불어서 이 수수마니엘로는 약간 독특한 향들이 나요. 커피, 계피, 그리고 다크 초콜릿 이러한 향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과실과실스러운 프리미티버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 덜 대중적일 수는 있으나 더 매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보통 이 수수마니엘로 품종은 그냥 혼자서 그냥 100% 수수마니엘로로 만들기도 하고 이 와인이 그렇습니다. 100% 수수마니엘로인데 아니면은 네그로아마로랑 같이 블렌딩을 하는 것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입에 넣었을 때 맛도 마시지만 일단은 텍스처에서부터 엄청난 실키니스가 느껴집니다. 정말 실크가 입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엄청난 실키니스가 느껴지고 맛에서는 뿔리아 지방의 와인들이 전반적으로 워낙에 이 알코올 도수도 높고 얘도 알코올 도수가 15도예요. 알코올 도수도 높지만 그만큼 당도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잔여당이 많기 때문에 먹었을 때 정말 그냥 입속에서 딱 들어갔을 때 플레젠트예요. 뭔가 살짝의 이 스윗함과 함께 이 진한 과실의 향들, 맛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알코올도 어느 정도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입속에서 그 존재감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 와인은 포도를 이렇게 일부러 말려갖고 막 진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워낙에 포도 자체가 이렇게 진하게 되는 거예요. 남단에 있고 햇빛이 세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진한 맛들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진한 맛을 내는 와인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남부 뿔리아 이 지방의 와인들은 정말 이 진함에 있어서는 엄청납니다. 알코올 도수가 15도인 것 치고는 그 알코올이 그렇게까지 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밸런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실의 향들이랑 그 당도, 그리고 또그 당도 뒤에는 또 산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뒷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15%의 와인이 거북하지가 않고 계속 술술 들어가는 맛이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미국에서 자두를 펌이라 그러는데 그 자두를 말린 건 자두를 프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러한 프룬의 맛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두의 진한 맛이 입속을 맴도는 그러한 엄청난 맛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비비노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를로 사니 와이너리 수수마니엘로 2015년 빈티지 총 377명이 4.0점을 줬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평점입니다. 이 와이너리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롯데마트에서 파는 와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고요. 너무나도 특색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러한 맛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와인을 수입하는 수입사가 바로 하이트 진로예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우리나라에 소주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품질이 좋은 와인들도 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 와인을 수입해온 데 있어 갖고는 칭찬 한마디를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현재 롯데마트에서 23,900원, 약 24,0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와인도 가격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표지에도 이렇게 당나귀가 그려져 있어요. 당나귀가 장미를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르그랑누아에서는 검은색 양이, 수수만일료에서는 검은색 당나귀가 그려져 있는 참 동물들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롯데마트에서 파는 와인 탑3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로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인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 그세개 마트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핑계가 없어요. 가셔갖고 이렇게 맛있는 와인들 꼭 드시길 바라고요. 와인이 비싸야만 맛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처에도 이렇게 좋고 맛있는 와인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가시고 드셔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의 이 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제가 이전에 추천한 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와인들은 여기 상세 정보에다가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천이 있으셔도 다양한 아이디어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와인들 계속 많이 소개하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켜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너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너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지니 여바로.